이런 프로젝트를 모두 계획해 주시고 실천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춘천시 시민소통관실 여러분들께 이런 영광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. 이 모든 걸 기획해 주신 이 모든 저는 지금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요정이라고 하는데요. 제 이름이 빠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유정, 안유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정으로 짓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음악을 하는 걸 아시니까 솔깃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버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.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스팸 전화인가 보다라고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.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처음이고 이런 발표를 전화로 직접 받게 된 적도 너무 처음이라 행복해서 그날의 잠을 좀 못 잤던 것 같아요. 주변에 아무래도 춘천에 음악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라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응원한다, 축하한다 하고 그날 또 이제 행복하게 파티를 했습니다. 초반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장르보다는 조금 더 밝았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는 이런 음악인들 분들의 캄캄한 이 현실에서 행복을 주고 싶다 이런 사연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더 행복했던 음악이 나온 것 같아서 더 행복했고요. 처음 부분이 좋았어요. 난 늘 걸었지 아직 꾸준은 뭐죠? 스포할까봐 제가 약간 자체 네. 이제 제가 멜론을 쓰고 있는데 스트리밍을 제 곡으로 이제 돌려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제 곡이 나오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요. 노래방 가자마자 검색은 일단 해볼 것 같아요. 차트에 몇 위까지 올릴 수 있었는지. 네,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내 노래 좀 많이 불러주고 들어봐주고 홍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아주 큰 힘을 받고 있어요. 제 남자친구 지수라고 하는데 작곡 전공이에요. 그래서 음악을 하다가 만났어요. 서로 여러 감정을 공유하면서 음악의 행복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고요.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분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말씀 안 하시면 또 섭섭하죠. 엄마 아빠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. 표현을 안 하시는데 뒤에서는 제 자랑을 조금 그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모든 부모님들이 다 비슷하겠죠? 제 꿈은 지금은 팝송이나 주로 가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냥 장르를 벗어나서 대중들한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음악인이 되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? 근데 그 중에서도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제일 제 행복이겠죠? 아무래도 음악인들이 음악을 하는 이유도 대중들에게 감정을 공유하고 내가 그런 희열을 받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음악인의 제일 행복 아닐까요? 아무래도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많이 담고 있는 전부이지 않을까요?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춘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가면 제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요. 그런데도 제가 아직 모르는 거리도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은 춘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프로젝트를 모두 계획해 주시고 실천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춘천시 시민소통관실 여러분들께 이런 영광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. 이 모든 걸 기획해 주신 이 모든 행복하세요. 일단 6월 13일에 제 노래가 발매가 되는데요. 정오 12시에 나오니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가사랑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려지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저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